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 시장이 좋다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국내 시장을 많이 언급했더라고요. 제 본업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는 워낙 신경을 안 쓰기도 해요. 워낙. 네, 거의 묻어두는 투자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변경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가 안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어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유가장, 어떤 배당주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첫 시간 간략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골라야 할까? 파이어족의 배당 투자. 자,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고를 때, 배당주가 사실 앞으로 시리즈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배당주가. 근데 그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처음 알게 된 배당주를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배당주야? 말해주네? 하고 덜컥 사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미 다 겪었던 시행착오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기본적으로 어떤 게 좋다나 보다를 판단할 때는 이 지수 대비 판단을 해야 돼요. 보통 그 지수는 이제 SPY, S&P 500, 요걸 모아놓은 ETF죠. 요걸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어떤 투자 여부를 결정하실 때 어쨌든 지수 대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요게 이제 S&P 500, SPY, ETF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SPYD, 그다음에 SC, HD 요세 종목을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SPY입니다. SPY 그죠? 성과. 그다음에 요게 이제 SC, HD, 그다음에 요게 이제 SPYD. 요 SPYD는 소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과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그 방송에서 잘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성과가 안 나면 사람들이 이목을 안 끄니까 소개를 안 하는데, 저는 요 SPYD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최근 1년을 비교한 거거든요. 1년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확실히 SPY가 성과가 좋네, 성장이 좋네. 그러면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이 SPY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배당주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심지어 SPYD는 1.7%가 빠졌습니다, 올해. 그리고 SCHD는 4.2%가 상승을 했고요. 1년 정도 비교했을 때이 정도 성과가 나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확 바뀌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5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차이가 더 극명해지죠? SPY는 60%, SCHD는 45.8%, 뭐 SPY는 2.6%밖에 상승 안 했고, 얘는 무조건 아웃.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늘려서 아예 지수가 생긴 이래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죠. SPY는 923%. 뭐야, SPY는 이거밖에 안 올랐어? 26%밖에? 말도 안 되네. 그죠? 근데 이제 SCHD는 189%. 이것도 아까는 별반 차이 안나 보이더만 지금은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러면 묻지마 SPY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SPYD고, 요게 이제 SCHD, 아까 비교했던 지수 SPY거든요. 지금 보시면 각각 운용 보수나 배당을 주는 방식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SPYD 같은 경우에는 연 분배수라고 되어 있죠. 4회. 그러니까 분기마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 평균 분배율이, 그러니까 1년에 배당을 4.7%나 줍니다. 그리고 SCHD는 연 분배수가 4회고 연 평균 분배율은 3.58%의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SPY 지수, 요것도 연 4회 분배 1.47%의 배당을 줍니다. 자, 그러면 묻지마 SPY를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건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갈수록 SCHD나 SPY로 가시는 게 좋아. 특히나 이제 60대 훨씬 후반이다 그러면 SPYD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건좀 의미 있는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그 후반부로, 나이가 들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의미 있는 금액을 넣어서 배당으로 생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1.40%, 물론 돈이 뭐한 100억 있으시면 가능해요. 근데 100억 있으신 분들이 배당주 이렇게 막 너무 고민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당장 쓸 생활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원금을 까먹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하기보다는 SPYD나 SCHD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거에 투자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좀 노후, 예, 뺏어 쓰는 용도로 사용하실 거면 SPY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CLCD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나 이거 60살부터 넣을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주가가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 배당률이 이만큼 떨어져 있겠죠. 얘도 더 떨어져 있겠죠. 주가가 오른 만큼.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배당률이 맞다고 생각될 때, 그때부터 모아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SCHD, SPY 요거를 좀 혼합해서, 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다가 몰빵을 해서, 이게 무조건 좋아, 너무 좋아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막 소개해주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배당 투자를 해야 되고, 아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SPY가 맞는데 왜 굳이 이런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면 요 SPYD나 SCHD 이 관련된 이 종목들이 잘 속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그 종목 수십 개 되는 거를 다 소개해드리면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YD도 그렇고 SCHD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의 고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해서 꾸준하게 같이 어떤 지수 상승 플러스 고배당까지 그렇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장 나지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왜 이걸 투자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배당이 들어오면 요 금액을 재투자했을 때 어떤 가산치 이런 것들은 지수로 표현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무조건 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단, 요런 지수 ETF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물론 이 변동성이 큰 것들을, 특히나 내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SPY, QQQ 이런 것들을 꼭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나의 상황이나 어떤 여건, 그다음에 나의 또 성향, 내가 이런 게 너무 불안해, 이러면 안정적인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성장은 적더라도 꼬박꼬박 고배당이 나오는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게 나랑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더 좋은데 저게 더 좋은데 막 싸우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런 배당과 관련된 ETF류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세부적으로 저한테 듣는 것만 보고 덜컥 사지 마시고, SPYD가 어떤 구성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SCHD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나한테 맞겠다 싶은 걸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까지 좀 세부적으로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근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배당을 너무 안 주거나 그러면 또 이게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제 좀 너무 좀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뭐 리츠에 몰빵한다든가 어떤 다른 특이한 업종에 몰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언급을 해드릴 건데,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좀 복합적으로 고배당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들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배당을 주고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만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소개를 안 해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배당주가 있구나, 그리고 한번더 찾아보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신 다음에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모아가시면서 재투자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간을 조금 길게 두시고, 저랑 같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